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 장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항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체의 중요성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는 이물에서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고 이물은 배의 앞편 선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이 닷입니다. 그런데 이 닷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삶에 있어서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엎어질 그런 가능성, 전복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배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배가 가볍게 되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하면 닻입니다. 내버려야 될 첫 번째 것이 닻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은 닻임에도 불구하고 이 닻만은 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다 밑에 내려서 배가 고정이 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닻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 닻을 내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폭풍을 대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닻이 또 그들의 삶에 짐과 근심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닻이라는 것이 폭풍을 통과하는 그런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가 되었고 또 그 폭풍으로부터 구조받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흔들림이 있고 떠내려감이 있고 요동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닻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폭풍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떠내려갈 수가 있고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닻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영혼의 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의 닻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8,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핵심은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닻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맹세하면서 보증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30절부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 거룻배라는 것은 구조선을 말합니다. 구조배, 라이프보트를 말하는데요. 자기들만 살기 위하여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배를 띄워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이 그 그릇줄을 떼어버렸다. 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믿음직하지 못한 동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나만 살기 위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내 나름대로 구명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지금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험한 그런 항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몰래 구명배를 띄워서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없을까? 나는 지금 도망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런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은 환경을 자꾸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교훈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대면하여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하여서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을 자꾸 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배워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믿음의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들을 인내로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룻배를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은 없을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사이에 보면 바울 사도가 먹지 못하고 주려 살 소망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 2주 동안 열 나흘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심했는지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너무나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또 너희 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생명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두 번째 모습은 먹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라고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안심을 하고 다 받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먹으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는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게 하리라. 그렇게 그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면 지금 음식을 먹고 힘을 도두어서 배가 파산하게 될 때에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하여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배가 요동을 칠 때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분명히 믿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평안과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권면하였고 그 스스로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적인 간증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이 질병이 낫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백부장, 또 사공들, 또 많은 그 승객들,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아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도움이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 실천해보는 믿음, 행동해보는 믿음, 아는 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우리들의 삶에서 행동이 있고 순종이 있고 실천이 있게 되면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경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39절부터 44절까지 배가 파선하는데 그 파선은 죽음의 파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파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반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41절 마지막에는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깨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인데 44절 마지막에 보면 다 구조되니라. 깨어짐과 구조,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죽이는 것, 구조되니라, 앞에 깨어져 가는 것과 다 상륙하였다라는 것이 대조가 되는 말이고, 죽이는 것과 구조되니라, 42절에 나오는 그 말과 44절의 마지막의 부분은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가 파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선하는 것이 오히려 상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이는 게 좋았습니다.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다 보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다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잃은 것이 다 얻는 길이 되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나를 위하여서 버리면 얻을 것이요, 붙들고 있으면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위하여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참 미스터리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배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는데 그게 파선이 상륙이 되었고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다 구조가 되는 그런 결과, 누가 주는 결과일까요? 사람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필요가 가장 심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여서 그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4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그 군인들의 말을 백부장 지휘관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왕의 마음이라도 보의 물과 같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 다 죽여라 그러면 바울도 죽었을 것입니다. 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백부장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같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잃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 절대절명의 순간, 명령 한마디로 바울의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순간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죄수 호송의 원칙에 의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항해의 견고한 닻은 무엇일까? 나 자신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일까? 우리 가정일까? 재정적인 능력일까? 그런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닻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환경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